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엔 창조원리 30번째 육신과 영인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신은 육신과 육체의 이성분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주체와 대상의 이성분성이죠. 육신은 육체로 하여금 그 생존과 번식과 보호 등 개인의 목적과 자신을 보존하는, 네, 그러한, 자, 보십시오. 그러한 생리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작용 부분입니다. 육신이 원만히 성장하려면 양성의 영양소인 무형의 공기와 광선을 흡수하고, 네, 그렇죠. 빛과 공기를 흡수하고, 무형의 양성의 영양소로서, 예, 숨을 호흡함으로써 취하게 되고, 우리가 광선을 쐬면서 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자동적으로 이런 양적인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또한 육신은 음식물과 물을 반드시 먹어야 하죠.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고 또 배설을 하고, 이것은 음성의 영양소로서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네, 보세요. 네. 우리 인간의 활동은 주로 이런 음성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활동한다고 볼 수도 있죠. 네, 육신이 원만히 성장하려면 양성의 영양소인 무형의 공기와 광선을 흡수하고 음성의 영양소인 유형의 물질을 만물로부터 섭취하여 이것들이 혈액을 중심하고 완전한 수수작용을 해야 합니다. 육신은 소화기관과 순환기관을 통한